오케이. 재민이 뒤에 6입니다. 맞죠? 네. 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뭐몇개 있는지 묻고 답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감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는 거였죠? Yep. Okay, 시작해볼까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many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Many? many의 뜻이 뭐죠? 많은. 많은이라는 뜻인데요. 자, 영어랑 우리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당근, 많은 책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돈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기도 많은 똑같은 걸 써요. 근데 영어에서 많은 책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Many books. Many books라 해야 되고, 많은 돈은 뭐라 해야 되죠? Many 뭐지? much 달러. 많은 돈 달러 하고 싶어? 그러면 many 달러. dollar 하면 안 되지. many dollars 해야 되겠죠. 안 만나 세상에.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많은 이란 표현 할때셀수 있는 것이냐 셀수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걸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은 셀 수, 있죠. 오케이, 머니는 셀 수가 없죠. 없습니다. 달러는 셀 수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달러, Many dollars. 많은 돈, Much money. 오케이, 많은 책. Many books. 서로 many를 써야 할 때와 much를 써야 할 때가 달라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네. 많은 물은 어떻게 할까요? Much water. 그렇지, much Water. water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물은 셀수 워를 셀 없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치의 뜻은 양이 많은 이라는 뜻이고요. 매니의 뜻은 뭐겠어요? 많은. 개수가 많은 이라는 개수가 뜻이에요. 많은 하나 이. 둘셀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면 매니 뒤에 이런 걸 보고 무슨 형이라 그러죠? 무슨 형? 복수야. 복수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당근은 셀 수가 있죠. 있으니까 캐럿. 2. 당근 하나 있으면 뭐라고 carrot. 그래요? 오케이. 두개 이상 있으면 carrot. 이렇게 복수형이 되죠. 맹. 복수형이 가능한 녀석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는 many를 써야지 much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뒤에는 복수형을 복수해야 되고요. 그럼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얼마나 많은? 많은 개수이란 뜻이고요. 그럼 만약에 얼마나 많은 돈은 뭘까요?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은, How much money? 그렇죠, Much how much money money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넌돈 얼마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uch money do you How have? much money do you have? 라고 하겠죠. 여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것 같아요? Much many. 이건 다 얘기했고요. Are 자, 그렇죠. Are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re? 그렇죠. 무슨 얘기하죠? Here. 누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줬죠? 네.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 거기에, 거기. 하고 뜻이 없어요. 아무 뜻 없고, 그럼 끝인가? 하고 뒤에 비동사가 와야 돼요. 꼭 뒤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 be동사랑 같이. 아무 뜻이 없는 대신에 be동사랑 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뭐, 어떡하죠? 그 끝이에요. 하고 뜻이 꼭 있다가 와야 돼요. be동사의 뜻이 이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be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듭니까? 있다. 그렇죠. 그러면 are there 했으니까 뭐 붙이고 싶어지는 느낌 들어요. 물음표. 따라해보세요. are there? 아대유? 붙고 싶죠. 네. 그래서 있다가 아니고 있니가 되는 거죠. 언니. 그래서 개수 묻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책몇권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are there? 오케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면, How much money are there? how much money is Is there 해야 되겠죠. there? 오케이, money는 셀 수가 없다며. 그치? 어머나, 내 돈이 정신 얼마나 나.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How much money is there? 해야 되겠죠. 셀수 없으면 몇 개치 몇 개인 걸로 생각해요. 하나.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is랑 같이 쓰는 건 뭐예요? Is.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면 How much water is there? 라고 물어야 되겠죠.
지금은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 그래요? 복수형. 오케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가 봐야 돼. 오케이. 물어봤더니 There are three. Carrot. Carrot예요. Carrot예요. 그렇죠. 세 개나 있다 했으니까 무슨 형태 써야 돼요? 복수형. 됐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반복.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했더니 There are five mushrooms. 꼭 복수형 써야 돼요? 네. 그다음 계속해서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자, 감자 네. 하나는 potato. 오케이,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야. 그렇죠, 이가 없죠. 이렇게 E로 끝나는 경우에 ES로 복수형 태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There are nine mushrooms. There are nine.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거 매니하고 머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매니 머치. 네, 수고했습니다. 매니.